명품 몸매와 피부를 가꾸기 위해 화성인이 자주 찾는 곳. 화산섬. 아, 여기 이제 나옵니까? 네. 화산섬? 네. 여기서 받아요? 네. 칫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팩을 하러 왔어요. 저게 화산석인가? 네. 아, 화산석. 광석의 가루를 팩으로 만든 건데요. 이제 여기가 미네랄. 아, 미네랄 또 나오는군요.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위로 또 같이 나와서 피부를 좀 이렇게 면역 체계를 바꿔주고. 야, 저거 팩 한 번만 돼. 비싸겠는데요. 화성인의 럭셔리 국내 케어의 하이라이트. 아니, 이 요상한 액체는 뭐죠? 화학 성분이나 방부제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천연 마스크입니다. 시원해. 아, 등에다 팩도 하세요? 네, 저건 푸딩 팩이라고 하는데. 천연 팩으로 마사지한 후 캡슐 안으로 직행. 이게 이제 그건가요? 네, 산소통? 네. 유병헌 씨가. 네. 아, 예. 근데 저렇게까지 노력하면 안 좋아질 수가 없겠어요. 그러니까요. 아, 근데 정말 피부는 좋으신 게 네. 저는 네. 얼굴에서 조명이 비치는 여자분은 처음이에요. 네. 조명, 여기 조명이 보여요. 지금. 조명 불빛뿐만 아니라 조명 기계 자체가 다 보여요. 예,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네모난. 아. 네모난 조명이 저기 그냥 다 들어가 있어요. 깜짝 놀랐네요. 뇌 보이겠어요. 네, 뇌는 저 좋아하시나요? 제가 오늘 첫 테나 보니까 윤석 씨 피줄은 보여요. 예. 아, 자세히 보면 뇌도 보입니다. 네. 뇌는 안 보일 것 같은데요. 그만큼 투명하다. 네. 해외 가서는 어떻게 케어하는지. 해외 뭐. 해외 스파 투어. 보통 얼마나 자주 가십니까? 1년에 뭐 네 번도 가고 다섯 번, 여섯 번도 가고. 예. 야, 그거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이요. 미국이요? 미국 어디? LA? 아니요, 플로리다주의 데이토나 비치. 그 누구네 집에 갔습니까? 헤네시 가문인데요. 헤네시? 네. 헤네시는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거 아니에요? 네네. 그분? 그분의 형님이 그 꼬냑을 하시고 네, 네. 네. 그리고 루이비통 하시고 맞아. 네. 헤네시 양주? 네네. 그 동생분. 아, 그 네. 동생분이 직접 네, 초대를 네. 해서 네. 그 스파에 갔단 말이에요? 네. 그거 어떻게 보면 되게 특이한 케이스예요. 네. 우리가 너무 몸매가 예쁜 분한테 너무 몸매가 아름답습니다. 저희 집 목욕탕에 한번 놀러 오시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아주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너의 때를 밀어주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자, 그럼 지금부터 미국 그 네. 대저택에서 받았던 그 스파 영상. 네네. 최희연 씨의 모습을 영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아, 데이토나 비치. 오, 날씨가 좋습니다. 플로리다 한번 해변이 좀 떠올게요. 여기가 이제 그 저택. 아, 그 헤네 씨가의 네. 저택이네요. 이렇게 호화스러운 저택에서 제가 스파를 받는다는 게 너무 영광이고요. 어떠한 스파가 이곳에서 이루어질지 정말로 기대가 많이 되고 있어요. 초대받았습니다. 정말요. 누구예요? 페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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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영화에나 나올 법한. 상당히 집이 좋더라고요. 진짜 크다. 네. 우와. 여기가 개인 풀. 개인 풀이에요? 네, 네. 아름답고 환상적이고 그냥 있는 자체가 정말로 스파를 이미 받은 느낌. 드디어 화성인만을 위한 스페셜 스파가 시작되는데. 저거는 뭐 또 우리 강남에 가도 저런 데 많아요. 그죠. 용스틴. 그것도 한국에서 하는 거예요. 미국 현지의 초월 럭셔리 스파. 스파의 재료도 지구인들의 상상을 초월한다. 그런데 이것은